너 혼자 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친구야. 한 칸을 또 먹어? 대단하네. 캬, 대단하대 대단해. 불알 탁 치고 갑니다잉.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진짜 도움 돼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기초 강의 좀 해볼 건데요. 최근에 좀 티어 높은 데서 강의하다가 오랜만에 좀 기초 강의를 할 거고요. 같이 보면서 이번에 바루스가 좀 버프를 많이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기초 강의부터 시작할 거고요. 최대 피해량이 15, 70, 125, 180, 235였는데요. 1렙 캐툴룰 화살 데미지가 90으로 증가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데미지가 뻥튀기가 이렇게 많이 돼요. 15에서 90으로 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세고 그냥 계속 세게 가잖아요. 일단은 다 개미지가 두 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감 바루스 좋고 몰락 바루스도 좋은데 뭘 해야 되나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오랜만에 바루스 강의하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유성 바루스를 하실 거면 이렇게 룬 들어주시고 뒤에 룬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신발에다가 비스켓 드셔도 되고 저 스펠을 더 많이 쓰고 싶어서 스펠이 더 빨리 돌아요. 우주로통 찰력 드시면 쿨타임이 플래시가 300초에서 255초로 줄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방 탱커가 많아서 직공 바로 써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저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탱트리. 일단은 도랑공 고정이에요. 몰락 바루스 갈 때는 선신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몰락 가주시고 고정으로 구인수, 여기서 경계 여기까지 고정해주시고 상황이 바뀌 가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 상대방 AP가 잘 컸어, 그럼 마취 가셔도 좋아요. 경계 대신에 마취 가면 안 돼요?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상대팀이 잘 커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수호천사 가셔도 되고 멜모 가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뭐 피바라기 가셔도 되고 정말 자유롭게 가셔도 되기 때문에 3코 이후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아 땅원님 전 초보라서 그거 잘 모르겠고 템을 좀 정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수호천사 가주시고 데미지는 어차피 바루스는요 잘 나와요. 해신장수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단단하고 데미지는 잘 나오는 바루스 할 수 있고요. 반감 바루스는 일단 연운을 삽니다. 기회가 너프라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우물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명석감의 아이오니아 장화 이걸 가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상대팀이 느려짐이 많아 신속의 장화 가셔도 좋아요. 이 바루스가 Q를 쓰면 느려짐이 작용이 되는데 신속의 장화를 가면 분할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살짝 느리죠, 그죠? 좀 느린데 이렇게 신속 장화 가면 느려짐이 조금 덜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통은 만화문에 올리는데 만화문의 스택이 200 이상도 안 쌓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200 이상 안 쌓였으면 여기서 상대팀 팀을 딱 봐요. 방어막이 많으면 무조건 독사의 성분이 가져요. 방어막을 까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호막 파괴자로 써있잖아요 여기에. 딱 그런 게 없네? 그러면 밤의 끝자락 가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화문에 올리시고 세릴 다 가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이 판에 좀 말렸어, 일단 만화문에까지 이렇게 2코어로 사주시고요. 3코어에 세릴 다 가주시고 나머지 여기 톱날 단검이 있는 상위팀 아무거나 가주셔도 됩니다. 잘 컸으면 아마 5만 가도 돼요.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루스의 이론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스킬 초기화를 안 해볼게요. 마스터 했을 때 Q가 12초, W 40초, E가 10초예요. 궁극기는 뭐 상관없고요. 아셔야 되는 게 바루스는 W가 온오프가 아니에요. W 자체가 뭐예요? 역병이 묻어요. 상대방 평타 치면 이렇게 역병이 묻는데 W를 끈다고 역병이 안 묻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루스는 W를 이렇게 키면요 Q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Q가 이렇게. 근데 그냥 Q랑 다르게 W를 강화하고 Q를 쓰면요 상대방이 잃은 체력 비례로 데미지가 달기 때문에 W 쓰고 Q를 쓸 때는 상대방이 피가 적을 때 써주시면 좀 더 좋은 거죠. 두 번째로 바루스가 Q를 썼을 때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발사적 계적 표시를 끄시면 Q 사거리가 안 나와요. 이것도 좀 팁이니까 옛날에 바루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나오는 게 좀 더 익숙해질 거라 끄시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바루스는 여러분 평타가 센 것도 맞지만 치명타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통기한이에요. 바루스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무조건 역병을 터트려야 돼요. 평타를 치고 스킬을 맞춰야 데미지가 들어오는 캐릭터라서 이렇게 평타를 치고 Q를 맞추면 Q가 줄어요. 어? 보이시죠? 여기 역병을 3개가 최대인데 3개로 터트려주시면 금방 쿨이 줄어요. 물론 2개로 터트려주셔도 되죠. 이렇게 터트려주셔도 되는데 3개를 터뜨렸을 때는 4초까지 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스킬을 써도 역병이 쿨이 줄어들고 여기서 WQ를 써도 W랑 Q 둘 다 쿨이 줄어들고 또 평대 치고 이를 쓰면 또 W랑 Q가 쿨이 차고 또 WQ에서 또 쿨이 차고 궁으로 터뜨려도
상태고 모든 스킬로 역병이 터진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바루스는 이미 50% 마스터하신 겁니다. 평평 2평하면 스택이 4개 붙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저 솔직히 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잘 그냥 상황에 맞게 몬스트 1 바루스로 1300점 최고점 찍었을 때도 뭐 평평 2평 이런 하나도 안 사용해요. 그냥 역병을 터뜨린다는 거. 뭐 이게 바루스 하시는 분들이 막 평평 2평 평평 WQ 상관없어. 일단은 역병을 터뜨린다는 메커니즘만 알면 돼요. 질계산 같은 경우는 하시다 보면 생기는 거고, 바루스 궁극기는 여러분들 궁을 앞에다 맞춰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뒤에 애들까지 이렇게 역병이 묻어요. 궁극기가 속박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궁극기를 쓰고 1초 뒤에 역병이 중첩이 3이 쌓여요. 보시면 거의 이제 1초 뒤에 3개 딱 쌓이죠. 이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바루스는 잡기술이 있습니다. 큐플래시가 됩니다. 궁플래시도 되고요. 이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랜만에 기초 강의 하면서 상대방 조합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상대방은 탱이 없고 저희 팀 딜 서포트일 때 유성 바루스 좋으니까 탱 없을 때만 유성 바루스 써주세요. 탱 있을 때 유성 바루스 개쓰레기. 유성 바루스는 무조건 포킹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직공 바루스랑 플레이가 좀 달라요. 직공 바루스는 평타를 많이 치면서 딜을 하면 얘는 좀 평타를 10방 중에 5대, 직공 바루스는 10방 중에 10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좀 플레이적으로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잡아주시고요. 이 판은 유성 바루스로 날먹하는 거. 유성 바루스가 좀 더 살짝 난이도가 좀 낮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스킬로 그냥 포킹 넣어주시고요. 아 이거 와드를 박으러 가면 안되는데 라인을 밀어야 돼. 유성만 터져주세요. 초반에는 방간 바루스도 한 3렙부터 세지기 때문에 바루스 자체가 3렙부터 세져요. 2렙에 안 싸우면 W 찍으신 게 좋아요. 마나 관리하실 거면 만약에 갑자기 싸운다 그럼 Q 찍어주시고 이렇게 뭔가 무난하게 간다 W 찍으신 게 나아요. W 찍으면 평타 자체에 기본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역병 때문에. 와우 못 먹을 뻔. 힘들지. 징크스 투벅이라 이제 3렙부터 좀 죽어날 거예요. 정글 그분 이제 나갔을 거라. 앞라인 때릴게요. 이 새끼 먼저 써주시고. 오. 더블 이렇게 천천히. 아, 저게 안 죽네. 아이고, 저게 안 죽었어. 저거, 방어막 있어가지고 좀 더 간보고 있었는데, 그 부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나봐요. 왜냐면 그 부가 레드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살짝 아쉽긴 한데, 방금은 왜 저희가 2대1 이기는 상성이냐면, 징크스가 맞다이까 할 때, 당연히 바루스가 훨씬 세가지고, 이기는 상성이라 핑찍 빤 거고, 그레이브즈가 저희 거 들어왔잖아요. 동선이 좀 꼬았나봐. 동선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제, 갔겠다 싶어가지고 좀 싸운 거긴 한데, 아쉽네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정글 동선 반대일 때는 안 싸우는 게 좋긴 해요. 저는 이제 실력이 조금 되니까 정글 동선 생각하고 빨아줄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방금 스펠 안 쓴 게 낫습니다. 일단 이래도 주도권은 잘 잡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 친구가 스킬을 그냥 우리 정글은 탑만 가는구나. 바텀 라인전은 이기는데 바텀을 오지 않는 이런 슬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징크스니 이겨. 바루스 Q가 이번 상향이 돼가지고 상당히 세졌습니다. 근데 바루스 Q는 여러분들 미니언이랑 이게 같이 맞으면 좀 약하고요. 오 이걸 피해. 한 명이 적중할 때 세집니다. 이게 상대방이 한 명씩 맞을수록 피해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바루스 Q가 첫 타가 제일 셉니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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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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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Q 이렇게. 오, 야 잠깐만 나 실수했어. 방금 제가 실수로 징크스 W 맞았네. 방어만 끝까지 아껴주시고 WQ를 막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너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친구야. 한 칸을 또 먹어? 대단하네. 대단해! 다이아 새끼들이 대단해요. 예? 이거를... 아니 너는 원딜 넣으면서 진짜 넌 죽어야 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원딜러라는 새끼가 제라스를 픽한 다음에 한 칸을 먹고 라인을 하나 다 쳐먹어? 캬...
대단하대 대단해. 불알 탁 치고 갑니다잉. 좀 와봐. 와, 제다스 메자이 영웅 산 거 봐. 일단 브라레디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게임하고 있을 때 저 같은 심정을 느낄 것 같아서 저도 말해봤어요. 저 같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방금 궁극기각은 제다스가 뒤에서 백업 보는 거 보고 타워 앞쪽이면 저희가 맞다이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궁 쓰고 딜한 거예요. 바루스가 징크스 같은 뚜벅이를 상당히 잘 잡아서 상대방 올라갔으니까 라인 좀 미시고, 라인 미실 때는 WQ 웬만하면 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루스 Q 같은 경우는 12초잖아요 근데 장전을 하고 있으면요 이 시간 동안 쿨이 줄어요. 미리 미리 장전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4초로 줄죠. 근데 못 썼던 건데 파밍 하다가 막타 칠 때 볼게요. 여기 아비 잡아. 내가 맞춰놨는데 에라이 새끼야. 이건데 그보아도 이길 것 같아요. 라칸이 올라갔네. 아, 세게 하죠. 라칸이 아예 버렸네. 라인 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징크스 집이고 라칸 위고. 방간 바루스의 장점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라인전 무조건 이겨주시고요. 방간 바루스 Q담이 이가 좋습니다. 이득길 데미지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오 진짜 세다. 근데 바루스 좀 버프되고 너무 센 것 같아. 여기서는 제 생각에 템을 일단은 아이오나 사시고 마나문에 조금 천천히 뽑죠. 묶어보자. 천천히 야수로 장막 빠지고, 장막 빠진 상태에서 장막 빠진 거 보시고 묶어주세요. 나이스. 좀 센스있게. 왜냐면 여러분들 야스오는 무조건 장막이 있어서 장막 보고 해주셔야 돼요. 더블루키로 막타? 더블루키로 막타 잘 쳐주시면 좋아요. 밤의 끝자락이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냥 돈 되는 대로 독사의 손건지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상대방 방어막이 야스오도 있고 아칸도 있다 가정하면 나쁘지 않아서 그냥 돈 되는 대로 갈게요. 원래 롤은 돈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때도 많아서. 원래 같으면 방금 갔을 것 같아요. 1800 있으면. 근데 지금은 딱 맞으니까. 이건 공플래시로 잡아주시고 징크스 풀 없으니까 살인 나왔네. 이게 바루스의 인상적인 구도긴 하지. 아 이러면 이 판은 직공 바루스를 해보죠. 직공 바루스는 아예 좀 플레이 자체가 조금 달라요. 보시면 좀 느낌이 하고 오실 텐데 이즈카르마 상대로는 솔직히 바루스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 바루스가 좀 뚜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렇게 멀리서 포킹하는 챔프 나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에 라인전을 갱을 한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상대방이 라인 푸시가 빠르니까요. 아니면 2대2 자력으로 풀 거면 6렙이 제일 좋습니다. 버티다가 상대방이 푸시가 좀 많이 빨라가지고 최대한 좀 천천히 해보죠. 라인 땡기는 게 오히려 좋아요. 밀라고 하면 또 못 밀 거거든요. 미리 와드 좀 박아 놓을게요. 빨리 박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차피 라인 밀릴 거고 상대방이 와드 박는 거 모르게 하려고 미리 박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야 너무 많이 맞는 거. 다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 미리 박아 놓으시면 이제 상대방이 이쪽에 와드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2렙 줘야 되고 이번에 생명 흡수 너프돼서 생전보가 좀 더 좋고요. 바루스는 또 생전보가 좋습니다. 누누야 강 나왔다. 세라핀 얻어 맞았다. 너가 올 시간이야. 살짝 방어 막혀서 피 관리만 해주시고. 누누야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와 뭐래 한 번 더 온다고? 나 캐리 시켜줄 거야 누누야? 누누 얘보자 얘보자. 와 누누 어디가서 스킬. 누누야 나 캐리할게 진짜로. 아 이거 선신발 가면 너무 좋은데 선신발이 안 나오네. 상대방이 저렇게 피할 게 많아. 선신발도 좋긴 한데 그냥 포탈에나 가서 좀 살짝 피업하죠. 이러면 제가 이겨줘야 돼요. 누누가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6렙부터 이겨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비에고가 위에 다 털어가지고 위에 먹고 아래 올 거니까 비에고 턴도 조심하죠. 비에고 개무리 했다. 맞다이 절대 안 지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맞다이로 들어와 미니진 마냥 들어온다 쫄지 마세요. 그렇게 쫄면 안 되는데 친구는.
그냥 카르마 쳐줄게요. 최대한 역방 터뜨리면서 지진 않거든요. 아 신발이어서 잡았을 것 같아. 공속이 좀 늦어가지고 이거 카르마가 잘못 벌리면 이길만한데. 보시면 바루스가 충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강간 바루스랑 다르게 이 공속 바루스는 공속이 좀 빠르다 보니까 우리 팀 서폿이 몰렸을 때 더 쳐줄 수 있어. 살짝 무빙은 감척하면서 확 꺾어야 좀 안 맞아요. 상대방이 예측 경로를 벗어나야지 이지 큐를 좀 RP하기 때문에 안 보인 데서 큐 한번 포킹. 근데 방간 바루스는 다르게 포킹 바루스 아니 그 직공 바루스는 큐 포킹 별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방금처럼 한 반피 까여 있다 하시면 돼요. 어 너 죽었는데? 방어막 켜도 죽지. 어디 욕심을 내. 너 W 큐 한 방이면 죽어. 바루스 버프 돼서 세다고? 내가 몸 대줄게 이거. 다이브 하자 친구야. 제가 몸 댈게요. 그럼 안되겠다. 아 이건 원래 이렇게 했으면 안돼. 내가 2가 안맞았다. 이 스킬이 맞아서 역병이 WQ가 찼어야 되는데 안맞았다. 까비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어차피 카르마 2킬 먹는건 지장은 없는데 안죽고 딸 수도 있었어요 제 실력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 이 스킬을 맞췄다? 무조건 잡는거 마지막에 WQ로 마무리가 됐을텐데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2대1이고 정글 위에 있고 충분히 풀스펠이다 빨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할만했습니다. 저희가 선 66 궁극기 쏠 준비하고 상대방이 조금 압박감 느껴야 되긴 하거든요. 비에고가 와도 진짜 선으로 확 물리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일단은 상대방도 이제 스펠 찰 거라서 인지하고 와도 좀 하고 하죠. 상대방은 이제 풀 차고 풀 스펠 집중하세요. 공 걸어도 돼요. 카르마 됐다. W 거리 이게 왜냐면 방금 카르마 2 빠졌고 세라핀 공거리 되면 무조건 걸어도 돼요. 비에고가 아직도 안 보이네.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핑하를 박는 거 보니까 바텀이 안 나오지? 이게 좀 심리작용이 있는데 갑자기 핑하를 박으면요 라인전 하다가 갱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건 좀 버려라. 이거는 빅토르가 올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걸 와? 이거는 정말 상대방이 못해서 오히려 당했다. 왜냐면 빅토르가 제가 안 당해주면 어떡하려고 이걸 다 버리고 와. 그죠? 원래는 안 당하는 거니까 저도 그냥 안 뺀 건데 진짜 다이아라서 당했다 내가. 비에고를 오히려 저희가 몰아내면서 잡으려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라인 땡깁시다. 이즈리얼 지켰기 때문에 최대한 당긴 느낌으로 지금 보면 CS도 한 20개 장도 차이 나네요. 여기서부터 더 땡길 필요 없고 저거까지 땡겨버리면 라인은 주도권이 나가니까 저거까지는 녹일 필요 없어요. 일단은 스펠 다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스펠 쓰지 마세요. 상대방도 스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맞아? 버그야? 뭐 해볼래? 이건 오히려 미즈 쪽에. 아 저는 카르마한테 안 쏘는 이유가 카르마는 어차피 잡아봤자 맛도 없고 풀이 있어가지고 이즈 쪽에 싸가지고 세라핀이랑 연결을 했는데 세라핀이 궁이 없네? 안 보는 척하다가 해야 더 잘 당한다. 보는 건 카르마 보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즈리얼을 봐버리는 그런 느낌. 안 보인 데서 탁 쏴주고 WQ 지금 참 안 보인 데서 장전해주세요. 나이 밀고 노노야 여기 좀 아 누누야 왜 안아주니? 이러면 미니언도 잘 먹었고 타워도 잘 밀었고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 용까지 챙겨주면 좋은데 제 생각에 용 주고 유충을 먹는 것도 오히려 요즘 육유충이 상당히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유충도 좋을 것 같아요. 유충 먹고 탑 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육유충 먹으면 타워링이 빨라가지고 제이슨 탑을 가면 안 되지. 제이슨 바텀 가야지. 와우 제이스 망나니 닦구만. 아주 좋아. 탑 가고 있는데 탑 가는 거 탑 쳐발려가지고 아주 그냥 감정적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망나니 눈 돌아가가지고 저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렇게 게임을 감정적으로 하면 여기 사는 거야. 탑 가서 탑 커버 쳐주면서 요릭 잡고 탑 타워 밀어준 게 제일 베스트인데 육류충 좋아. 잘 가라. 갑자기 쏘면 또 당황하거든. 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바로 쏘고 갑자기 안 쏠 것 같을 때 쏘기 때문에 방금도 이즈리얼도 좀 방심했죠. 야 누누짱 와주세요. 오브젝트 칠 때 WQ도 초기화 되니까 역병 초기화 똑같이 챔피언한테 되는 것처럼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중간에 집 갈 때 어느 정도 돈 생각하시면서 딥 타이밍 잡아주시고 이제 구인수 나오니까 여러분 바로스는 생각보다 딜이 많이 셉니다. 스킬샷을 역병이랑 맞추면 이 게임은 미드 원딜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탑 냅둬도 되고 근데 탑은 여유 있으면 요릭 따지면 좋아요. 요릭이 사이드 이겨서 사이드 이기는 건 좀 불편하긴 하거든. 오케이. 바로스가 바론이 빠르기 때문에 바론도 신경 써주시고 일단 눈으로 바텀 가는 거 좋아. 저기 사이드 잘라주면 좋고 잘 꺾어 슛 뻥 죽었죠. 저건 이제 미드 밀 준비해요. 이거 미드 3대이 돼요. 미드 나대면 공 걸 거예요. 여기서 힘 빡줘 힘 빡줘 힘 빡줘 엉덩이 힘 빡주고 밀어. 안 줘라도 돼. 까비 이거 잠금도 맞았으면 홍 했겠다. 아 이거 반응 못한 건데 갑자기 미니언 먹다가 싹 던지는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야. 일단 항상 여러분들 핑하 원딜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이 박혔으니까 이쪽 웬만하면 오브젝트에 가까운 쪽으로 일자부시의 와드가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항상 미드 먼저 밀어주시면서 우리팀 맵 위치 봐주고 내가 위험한지 봐줘. 위험하지 않으니까 밀고 갈라 했지만 바텀을 땄으니까 칼날부리 먹어. 상대 거 먹으면 너무 좋아. 에이비 바루스는 9장 가도 되긴 해요. 만약에 진짜 팀이 오레이디라서 만약에 가실 거면 몰락 구인수 4셔 정도? 카이사처럼 가도 템도 되긴 해. 게임을 속도를 빨리 내려면 바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루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먼템을 가도 셉니다. 그러니까 3코어까지만 나와도 먼템을 가도 딜이 세기 때문에 바론 빨라요. 평평평 2평 대도차 그냥 이렇게 상당히 바론이 빠르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게 챔피언한테도 적용되고 이렇게 큰 오브젝트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로스는 이해만 하면 쉽습니다. 바로스만 잘해도 티어가 어디까지 오른다? 최소 마스터 원챔만 해도 마스터까지 오르는 챔피언이고 그만큼 상성이 별로 타지 않아요. 우리 팀 서폿이든 상대 팀 원딜이든 서포터 상성은 좀 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렇게 딜 서폿이나 탱 서폿이면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풀어가는 방법을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판에 힘든 판이었지만 라인 형성을 땡기는 형성을 했고 정거리에 올 수 있었으니까 땅거리면 정거리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티다가 6레벨 한번 반격하시면 돼요. 최대한 바로스가 세가지고 내 생각에 아비 공 조금만 빨리 호응해주지. 아쉬워요. 나이스. 평평평 WQ 평평 2평 오우야 나 죽어요. 이러면 방간바루스랑 직공도 잘 보신 것 같아요. 좋아요.